반갑습니다. 토끼네 하부님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한주다 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희한하죠. 금방 갰다가 금방 구치성 막 소나기 쏟아졌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날씨가 정말 이런 날 일하기 싫습니다. 오늘 일하기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해야죠. 제 본부가 뭡니까? 자, 오늘 토끼는 한상 차림은 이렇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오늘은 소품을 조금 얹어봤어요. 이런 아이들은, 요 다거로 된 소품인데요. 정말 어디에도 볼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작은 아이들하고 또 애기러기하고 소품 올려봤는데요. 자, 요 아이들도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 유아이입니다. 유아이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다리가 아니고 이 아이를 접어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색상은요, 본 바탕은 노란 색깔하고 그린 색깔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트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 가격 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작아도, 작아도 4만 원입니다. 두개 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 해드릴 겁니다. 10% 하니까 72,000원. 두개 세트에 72,000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첫 번째 주문하신 분, 요거 좋으신 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여기,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시선인장인데요. 자리를 잡아서 쨍쨍하니 아이가 지금 물 먹어서 또 탱글탱글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좋으신 분, 요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예쁘고, 꼭 요게 아니어도 목대는 아이시면 정말 예쁠 듯 합니다. 요렇게 세트인데요. 8만 원인데 10% 할인해서 7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언아분입니다. 요번 아이는 언아분, 요렇게, 저는 요 아이가 로돌프거든요. 로돌프. 요렇게 예쁘죠? 자, 요 아이는 요렇고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요 아이는 8 나옵니다. 8 나오고,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26,000원짜리예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6,000원짜리. 근데 오늘 2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번호 33, 34, 35. 요 아이는 애플은 앞치마가 색깔이 똑같죠. 이렇게 색깔 같은 아이들 이렇게 놔도 예쁠 듯해서 제가 요 아이들은 번호를 이렇게 앞으로 몰아놨습니다. 아니시면 이렇게 색깔 섞으셔도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36, 37, 38, 39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애플원이 정말 독특하니 예쁘죠. 이렇습니다. 여기 요 아이도 요 같은 가격대입니다. 요 아이도 같은 가격대 26,000원인데요. 요 아이는 로돌프입니다. 요 아이 로돌프 요렇게 해서 26,000원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 그냥 2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해서 요 화분 26,000원, 요 아이 1,000원 해서 요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 27,000원에 요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분 요거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비나분 요렇게 25,000원씩 드릴 테니까 요거 가져다가 예쁘게 심으셔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분은요, 홍 작가님 거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요런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멋진 그런 아이입니다. 작품성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아이를 가장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죠. 이 아이는 높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다리가 또 이렇게 멋지죠? 이렇습니다. 깊이가 이렇습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고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3만 원, 3만 원 하면은 6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세트해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 5만 원 가고요. 이렇게 세트 5만 원 가겠습니다. 요런 아이 다리 좀 보십시오. 굉장히 멋지게 작품성이시 아주 작품성이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요거는 살짝 타원이에요. 살짝이 아니고 타원입니다. 8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5 나옵니다.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는 어느 쪽을 놔도 앞뒤가 됩니다. 여기가 놓으면 앞뒤가 되고 앞뒤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6만원, 요 아이도 6만원인데요. 요 아이는 너무너무 멋지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갈게요. 키가 키를 맞춰서 갑니다. 이렇게 두 개 하면 6만원인데 대시해서 5만원, 5만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홍화분 홍작가님 선생님 겁니다. 요 아이는 어떻게 보면 콩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콩분이죠. 이렇습니다. 요 콩분도 굉장히 작품성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다 달라서요. 속파기 한 거라서 다 달라서 사이즈 하나만 질게요. 6 나옵니다. 높이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분인데요. 이렇게 작품성이 있는 콩분. 이렇게 작품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2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속박인데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가볍다는 거, 무겁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이 정도 속박에서는 이 정도는 가벼운 겁니다. 너무 가벼워도 날아갑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 하면 5개면 10만원이잖아요. 이 아이도 세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콩분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 콩분입니다. 정말 작은 콩분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콩분에 연꽃 그려진, 자, 사이즈 보시니까 3 나옵니다. 3. 높이는요? 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3,000원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쁘게. 이렇게 아주 아주 콩분입니다.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렇죠. 요, 연꽃인데요. 꽃 색깔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다 아시죠? 토끼가 이 아이는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7,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자, 내경 재워드릴게요. 6.5 나오고요. 자, 7.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항상 요게, 견본으로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입구가 살짝 더 작아요. 요 아이가 입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뭐 요거를 판매 하락해도 제가 판매 안 하는 이유가 요렇게 견본으로 두려고 요거를 판매 안 하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자, 요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손물내다 보니까 요 아이가 큰 거예요. 요 아이가 돌연변이죠. 요 아이들은 정상가, 정상입니다. 요 아이 가격들은요, 가격은 7,000원, 5,730원, 35,000원이죠. 요 아이 5개 하면 3,000원씩 15,000원이에요. 딱 요렇게 10개에 5만원입니다. 자, 소품입니다. 요 아이는요, 수입이 아닙니다. 수입이 아니고요. 요 아이는 이천에 있는, 지선 도요에서 나온 그 화분, 그 소품이에요. 여기에는 지선 공방은요, 부엉이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외기러기도 이렇게 나왔답니다.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이사한다고 박스를 다 싸놨는데, 박스에 엊그저께 또 풀렀는데, 이렇게 소품이, 요 뒤에 있는 아이들 소품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국산이라서 조금 가격은 있습니다만, 아주 좋습니다. 국산이라서. 키 한번 보실게요. 높이를 보시면 16 나옵니다. 몸통은요, 7 이렇게 나와요. 요 아이 이렇습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색상은 살짝 오트밀 색깔이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요 아이는 작은 겁니다. 자, 키 한번 잴게요. 자, 키 한번 재봅시다. 12.5가 나오고요. 몸통은 4.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가격은 35,000원, 2만원이에요. 근데 5,000원 잘라내고 5만원에다가 요 코끼리가, 코끼리도 만원입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넣어드릴게요. 귀엽죠? 요 코끼리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요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요렇게 몽땅 해서 좋으시면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소품 아주 좋습니다. 요번 아이도요, 소품입니다. 요 아이는 부엉이에요. 요 아이도 지성공방 건데요. 여기 지성공방은 부엉이가 유명합니다. 부엉이 캔들,
이렇게 캔들 넣는 곳입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5만 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수입이 아니고요. 국산입니다. 지성 공방 겁니다. 13 나오고요. 여기는 12 나옵니다. 자, 캔들 넣는 것이고요. 이 아이는 또 기러기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아까 거보다 큰 거예요. 자, 키를 보실게요. 22가 나오죠? 22 나옵니다. 몸통은요, 9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국산이라서 가격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옛날 거라서 이렇게 때가 다 탔습니다. 이 아이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 5만 원 하면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 떼어내고 10만 원에 이 아이도 코끼리가 2만 원입니다. 이 아이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요거 가져가십시오. 요것도 너무너무 예쁘죠? 코끼리도 복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 아이도 2만 원. 요렇게 해서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요, 소품인데요. 닭입니다. 닭. 섹시닭. 요 아이는 섹시닭입니다. 닭이 이렇게 섹시하게 팔을 개고 이렇게 섹시하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엉덩이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 이런 아이죠. 이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의자에다 걸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 놓으면 띠똥됩니다. 이렇게 띠똥되죠? 이렇게 어느 곳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아야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격이 굉장히 해요. 가격이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서 묵직합니다. 그리고 요 닭은 헤드폰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폰 끼고 있죠. 철사. 이렇습니다.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그래도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요 아이 사이즈는요, 8 나옵니다. 키는요? 높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띠뚱띠뚱 되니까 이렇게 앉혀 놓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가격 있어서 가격 말씀드리면 아마 깜놀할 겁니다. 요 아이가 14만 원이에요. 요 아이가 14만 원이고 요 아이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14만 원, 14만 원, 28만 원입니다. 요렇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도 요 아이가 있어서 그전에 너무 예뻐서 이렇게 구매해 놨다가 지금 이렇게 소품이 나왔길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좋으신 분 다시 이렇게 더 궁금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심을 수 있는 그만 원짜리.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만 원짜리 3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목공방군 거 6,000원짜리 8 나옵니다. 높이는요. 8. 8 곱하기 8 이렇습니다. 이렇게 6,00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4개 하고 이렇게 3개 하니까는 54,000원입니다. 54,000원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요번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요번 아이도요, 사이즈 같고, 가격 같고, 수량도 같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그래도 번호 넘어갔으니까 사이즈 잴 텐데요. 7 나옵니다. 높이는요, 12 나오잖아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목대 심을 수 있는 아이. 요 아이 3개 있죠? 요 아이 수목 공방분 4개 있잖아요. 가격은 개당 6,000원짜리. 46에 24. 24,000원하고 3만원하면 54,000원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8 곱하기 8입니다. 요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 또 주문 들어오시면은 그때는 개별적으로 사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해서 54,000원입니다. 24분입니다. 24분인데, 이 아이는 작은 사이즈 24분입니다. 이렇게, 14,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내경 재워드릴게요. 9.5 나옵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 아이 24,000원짜리. 14,000원짜리 3개씩 묶어볼게요. 3개씩 묶으니까 42,000원입니다. 요렇게 3개 있고요. 요렇게 3개 있습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4 작은 사이즈, 개당 14,000원짜리 3개 하니까 42,000원입니다. 24 사각입니다. 이 아이는 24 사각인데요. 가격은 3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3 나오죠. 높이는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핑크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코사지 앞에 그림 코사지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는 밤 색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녹 색깔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보석나무로. 색깔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서 세 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35,000원. 세 개 하니까 105,000원입니다. 105,000원에 이 아이 있잖아요. 돌분. 다 아시죠? 돌분도 아주 멋진 거. 이 돌분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요 아이 하나 이렇게 얹어서 드릴 겁니다. 105,000원에 돌분 16,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요 돌분도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자,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는 예은분인데요 만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만원짜리 가성비 정말 좋은 아이죠. 심어놨을 때 예쁘고 색상 예쁘고 컬러별로다가 쫙 일렬로 심어놓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 맞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 나오죠.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다리는 9부로 되어 있고요. 일렬적으로 아주 똑같죠. 색상 한번 보실게요. 블루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 예뻐요. 빨간 색깔, 그린 색깔입니다. 흰 색깔. 이 아이는 녹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밤색, 하늘 색깔, 겨자 색깔 이렇게 10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개를 다 하시면 아주 좋겠죠. 토끼가 좋겠죠. 그런데요. 뭐 10개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5개씩 하셔도 좋겠고요.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요번 아이도요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는요 거품분이죠. 앞에 것도 거품분이었죠. 요 아이도 거품분입니다. 요 아이는 사각입니다. 만원짜리 사각이에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내경 지어드리면요 6 나오고요 겉에서 겉은 8.5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거를 자로 재어 드린 이유는 요거는 유약이 안 묻어서 그런 거니까 분량으로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 놓으면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로다가 자를 이렇게 재어 드린 거예요. 색상은 요 색깔입니다. 그린 보라입니다. 하늘 색깔이고요. 그린 색깔, 녹 색깔입니다. 노랑이고요. 겨자 색깔이고요. 빨간, 밤색, 둘, 넷, 여섯, 여덟, 10개죠. 10개면 10만원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만원짜리 10만원이고요. 이 아이 예쁘죠? 귀엽죠? 딱 두 개 있습니다. 미니 콩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가 3,000원짜리인가 모르겠네. 6.5 나오고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이 아이 두 개 이렇게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인동 공방분입니다. 이 아이는 인동 공방분. 일단 사이즈 먼저 잴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요 있는 거 한해서 색깔을 이렇게 골고루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골고루 넣어서 가지고 가셔도 되겠고요. 뒤에 보면은 그래도 깔끔한 아이들, 깨끗한 아이들 골라서 같은 색상으로 다섯 개 이렇게 엮어 봤습니다. 요거는 딱 한 세트 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분은 저거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골고루 섞어 가셔서 예쁘게 보시려면 요거 가져가시고 깔끔하게 보시려면 저거 뒤에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0,000원입니다. 다섯 개 묶어서 50,000원입니다. 도엔도 락분입니다. 요 아이는 도엔도 락분인데요. 20,000원짜리입니다. 자, 20,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요. 16 나오죠? 자, 높이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벌어져 나오지만 지금도 뭐 이렇게 오므러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창을 심어 놨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컸어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 가격 20,000원짜리. 색상은요 보라 색깔이죠. 하늘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 노란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흰 색깔, 이 아이 겨자 색깔, 이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9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색상, 이렇게 놓을까요? 어떻게 놔야 되나?
올릴게요. 자,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9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9가지 색상에서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 창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 모르고 화분 포함해서 적어도 판매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문자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도 예은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높은 분이죠. 이 아이 높은 분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9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블루 색깔 그린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거품이죠. 거품 내경 제어 드릴게요. 9 나옵니다. 높이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깔끔하죠. 하얀 색깔. 그리고 이 아이 녹 색깔 정말 예쁘고요. 이 아이는 노란 색깔 아주 예뻐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만원짜리 5개 해봤습니다. 5개에 5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요 아까 거는 이렇게 살짝 높은 분이었잖아요. 이 아이는 살짝 더 낮아요. 사이즈 10 나오네요. 높이는요 10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죠. 이 아이는 녹 색깔 굉장히 예뻐요. 녹 색깔. 이 아이는 낮은 둥근이죠. 둥근 아이 사이즈 내경 제어 드립니다. 9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노란 색깔, 그린 색깔, 이 아이 하늘 색깔 이렇게 다섯 개에서 5만입니다. 자, 양잎은 몇 점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진사고요. 이 아이는 진사하고 백자하고 섞인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4.5 나오고요. 높이는 17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 5만입니다. 이 아이는 6만입니다. 사이즈 15.5, 높이는요 16 이렇습니다. 진사 정말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진사가 이렇습니다. 6만원 5만원 이렇습니다.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진사 대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7 나오고요. 높이는 16.5 나옵니다. 요 아이 7만원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양이 그 다음에 요 아이 6만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6.5 나오고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요 아이도 묶지는 않았습니다. 요 아이도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잎은 계속 올라갑니다. 요 아이는 2만원짜리 밀대 작업입니다. 사이즈 7 나오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2만원 주황 색깔 꽃이죠. 이 아이 2만이고요. 이 아이는 17,000 사이즈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 17,000. 이 아이들은요 만원짜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만원짜리 사이즈. 이 아이가 입구가 살짝 큽니다. 7.5. 이 아이는 7 나옵니다. 높이는 같아요. 9 이렇습니다. 자, 만원짜리 두 개 있다가 17,000원짜리 하나, 2만원짜리 하나 하니까 57,000원 이렇게 57,000입니다. 자,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거하고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57,000, 2만원, 17,000원, 만원짜리 두 개 이렇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6 나오네요. 높이는 13.5 이렇습니다. 이 아이 2만이고요. 이 아이는 밀대입니다. 밀대 17,000원 사이즈 보실게요. 6.5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 만원짜리인데 사이즈 정말 좋아요. 9에서 10 나오겠습니다. 9 나오죠. 높이는 9. 이 아이 만원짜리 치고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 엉덩이 빵빵 너무 예쁘죠. 정말 이 아이 이 디자인은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즈 6.5 나오죠. 높이 9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사이즈 제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4개에 57,000입니다. 17,000원짜리 3개 한번 묶어 가봅니다. 이 아이 한번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 나오죠. 높이는요 10 곱하기 10입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하나만 잴게요. 비슷하니까 8.5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요래요.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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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원짜리 3개 하니까 51,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플로방스입니다. 요 아이 플로방스 2만원짜리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뻐졌죠. 잔잔이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어우, 깨먹을 뻔했습니다. 이 아이 또한 이렇게 장미로 이렇게 예쁘죠. 이
요 아이 또한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좌측은 이렇게 세 개를 해놨습니다. 요 아이, 아 우측이구나.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우측이고요. 요 아이가 좌측입니다.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묶어서 6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높이 쌓아 올릴 읍내 꽃분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0.5 나옵니다. 10.5 나오고요. 높이는 10.5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요거 하나만 재겠습니다. 자, 3만원짜리 4개 하면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같은 3만원짜리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좋으신 분은 좌우 써주시고요. 요 아이 가격은 모두 같아요. 근데 색깔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좋으신 분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묶어서 5개 드려서 12만원에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또 뵐게요.